안타깝지만 일부 승소입니다. 3명의 원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에 대해서는 저희의 청구를 받아들이셨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장한 것처럼 자국의 침략 전쟁에서 무고한 생명을 죽이거나 무고의 자신이 죽는 일을 피하고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먼저 요구한 것은 첫 번째 난민 심사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전시 등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즉 일반적인 병역 기피에 대해서는 난민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전시 상황에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비난받는 침략 전쟁에서 그 전쟁에 반대하고자 병역을 거부한 자에게는 난민 인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